야, 너도 미국 주식으로 돈벌수 있어. 치킨값? 무슨 치킨값을 벌고 앉아 있어. 영어 유치원 비정도? 요 방법 진짜 주부들한테 추천이야. 공부하기 싫고 귀찮고 봐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은 요거 봐야 돼. 요거 보면은 무조건 돈 번다. 내가 요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걸 좀안 해쳤더니 구독 안 하더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뭐해? 나 주식 봐. 뭔 주식? 친구들이 미국 주식 좀 추천해달래. 너한테? 응. 왜? 나 미국 주식 하니까 아 진짜? 되게 단순하지? 어? 야 저희네도 공부 못한대. 공부도 하기 싫고 다 귀찮고 시간 없는데 근데 어쨌거나 돈은 벌고 싶대. 아깝다고. 그치 시간도 아깝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아깝고. 현실적인 고민이네. 응. 그냥 이제 뭐 공부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하기 싫다기보다 공부할 시간도 없고 봐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내가 잠자는 동안 내 돈이 일을 하게 만들고 싶어. 미국 주식을 하고 싶어. 그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방법을 생각해냈잖아. 뭔데? 사실 생각해낸 건 아니야. 우리가 맨날 일상 하던 얘기야. 근데 그거를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뭔데, 그니까? 내 친구가 돼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연기해봐. 내가 친구야, 생각해. 친구야, 나 돈이 좀 있는데, 미국 주식에 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원금 잃기 싫어. 어떻게 해야 돼? 내 친구들 그렇게 말안 하는데. 친구야, 있잖아. 그런 게 있어. 미국 주식을 하고 싶은 거지? 맞아. 미국 주식을 하고 싶으면 사실 미국 주식은 좋은 주식이 되게 많다? 근데 다할순 없어. 그치? 그리고 또 알아보려면 끝도 없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 삼성전자에 넣으면 잃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친구야, 여기 있니? 그것처럼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야. 1등 주식에 투자하면 잃지 않아. 잠깐은 손해를 볼수 있지만 조금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잖아? 결국에는 우상향한다.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좀 정설로 있는 나스닥은 기다리면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친구야. 일단 이제 미국 주식은 크게 다우, 나스닥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근데 다우는 흔히 말하는 뭐 우리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뭐 그런 뭐 대형 마트, 백화점, 뭐 항공, 뭐 여행 이런 주들이 주로 있고, 그리고 내가 주로 좋아하고 투자하는 나스닥은 이제 좀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아. 근데 아마 들으면 너도 다 알걸? 애플, 구글, 아마존, 뭐 테슬라, 최근에 뭐 엔비디아, 뭐 반도체 ASML, 뭐 요런 애들이 되게 이제 이 나스닥을 이끌어가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하는 거잖아, 주식은. 그래서 나는 다우보다는 나스닥을 좀 선호해. 그래서 이제 1등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사실 손해볼 일은 없는데, 근데 또 1등 주식은 어떻겠어? 가격이 막 올라? 안 올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은 편하지만 심심해. 그래 가지고 일단 미국 증시 나스닥 1등부터 한 10등까지를 쭉 살펴봐. 같이 볼까? 보면은 뭐 어떤 게 있냐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또 구글. 구글은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 왠지는 나도 몰라. 그렇지만 구글 주식은 그냥 사고 싶더라.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ASML, 페이팔. 여기까지가 1등부터 10등이야. 여기서 안 들어본 기업 혹시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어. 네가 미국 주식을 처음 한다면 엔비디아, ASML, 페이팔 정도는 모를 수도 있어. 봐봐. 딱 얘기해줬지. 얘네가 8, 9, 10등이야. 그러니까, 근데 얘네도 되게 좋은 기업이거든? 내 소견으로는 되게 좋은 기업이어서 1등부터 10등까지를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10개로 쪼개서 그냥 타다다다다닥 넣어도 돼. 10개를 꼭안 쪼개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싫으면 1등부터 5개. 애플, 마쏘,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야. 불안할 게 있겠어. 여기에 네 돈을 넣어놨는데? 없을 것 같은데? 그치.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천재들이 열심히 너의 돈을 굴려주는 거야. 여기 5개, 뭐 비중을 똑같이 나눠도 되고, 그래도 난 1등주에 더 넣고 싶어. 그럼 애플에 뭐50빵 넣고, 나머지 이렇게 쪼개도 되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10개 중에 뭐꼭 1등부터 5등만 하라는 법 있어? 그래도 나는 이 세상을 이끌어갈 테슬라에 조금이라도 담그고 싶어. 그러면 테슬라가 비록 지금 몇 등이야? 6, 7등이네. 아, 구글이 두 개니까 6등이야. 6등에다가 좀더 넣을 수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뭐 나스닥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코로나가 곧 종식되면은 나는 뭐 전통적인 기업들이 저 잘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다우로 가는 거야? 다우로 가서 1등부터 10등까지 쫙 놓고 뭐 내 맘이지. 뭐 1등부터 10등까지 10개로 쪼개든지 뭐 1등부터 3등으로 뭐 3개로 쪼개든지 하나만 뭐 하든지 하나만 해도 되는데 하나는 사실 재미가 없고 사실 하나는 걔네가 떨어지면은 후루룩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불안하잖아. 불안하니까 그냥 1등부터 10등을 쫙 놓고 그냥 거기서 내 맘대로 내 꼴리는 대로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나 이제 뭐 견딜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요거를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 괜찮지? 괜찮네. 근데 요것도 물론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안 좋을 수 있어. 갑자기 금리 인상한대 미국에서. 그럼 얘네 이제 폭탄 맞아. 그럼 후루루룩 떨어질 수 있어. 그렇지만 미국 주식은 어떻다? 나스닥은 어떻다? 반드시 우상향 한다. 엉덩이 조금만 붙이고 있으면. 요렇게 하면 절대 잃지 않고 내가 아주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잠자고 있는 사이 전 세계 내로라 하는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이런 나온 애들, 수제 천재들이 내 돈을 굴려준다. 알았지? 야, 너 그거 같아. 야, 너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미국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어. 미국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에서 애 편안하게 보면서 밤에 두 다리 뻗고 자면서 재테크로 돈 벌어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다 이거지. 응?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잃지 않아. 엉덩이만 잘 붙이고 있으면. 그러다 멘탈이 흔들린다. 그럼 태민이 채널로 오면 되지. 태민이 채널 와서 영상 보거나 아니면 라이브에서 멘탈이 흔들려요. 태민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멘탈이 흔들려요. 언제든지 멘탈을 잡아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요 방법 진짜 주부들한테 추천이야. 공부하기 싫고 귀찮고 봐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은 요거 봐야 돼. 요거 보면은 무조건 돈 번다. 오케이? 끝? 요걸로 따라서 같이 돈 벌고 싶으신 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